근데 이번 판에는 한번 요즘 또 지금 패치 시즌 기준 0티어 깜짝이야 적 패챔 갈리오 한번 상대해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탈론 할때 갈리오를 밴하긴 하는데 어차피 갈리오도 상대법을 한번 올리긴 했어야 돼가지고 이번 판에 한번 풀어봤거든요. 우선 뭐 갈리오 같은 경우는 상대 미드 정글 AP기도 하고 어차피 그 갈리오 상대로 주문 장렬을 안 드는 게그 주문 장렬이 갈리오 W 패시브에 데미지가 씹혀요. 그래가지고 이번 판은 무효하고 채 들었습니다. 상대 조합이 좀 심하게 좋기는 해요. 딜탱 밸런스 확실하고 딜러 뭐 그냥 이런 거 확실한데 그래도 저희가 잘 풀리면은 초반에 굴리기가 나쁘지 않은 조합이라 어차피 갈리오 상대로 막 초반에 막 킬을 딴다거나 그럴 일이 많진 않아서 일단 안정적이게 부패 사서 딜교 조금씩 하고 CS 챙기는 거 위주로 플레이하겠습니다. 아이고 에어본이 한 번도 안 됐다. 근데도 딜교를 안 밀리네. 저 에어본 됐으면 킬도 노렸겠다. 일단 갈리오는 도란 반지 사왔네요. 이걸로 W로 1렙때는 그냥 뼈방패만 빼주세요. W는 최대한 아껴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Q 3막이도 하고 W 마나 소모가 너무 심해서. 아이고 뭐 1렙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CS 막타만 먹으면서 이런 거 W 두대다 맞출 수 있는가 나올 때만 던져주시고. 이게 근데 탈론이 갈리오 상태로 예전 같은 경우는 탈론이 갈리오 카운터였거든요. 근데 잡았다. 요즘은 왜 힘드냐면은 일단 맛딜도 굉장히 센데다가 그 뭐지 갈리오가 갱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갱압박이 심해요. 그래서 힘든 건데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스킬을 다 맞았으면 위험할 뻔하긴 했는데 딱 여진 빠지는 타이밍 이용해가지고 킬을 따냈죠. 이게 갈리오 상대할 때뭐 사실 갈리오뿐만이 아니라 여진 든 챔프들 상대할 때 특징인데 저 여진 빠지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타이밍에 킬을 따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돼서. 뭐 일단 템은 롱소드 두개 올리겠습니다. 롱소드는 초반에 킬 내고 싶을 때나 뭐랄까 라인전이 절대 힘들지 않을 때? 웬만하면 근접 챔프들 상대로 들기는 하죠 거의. 탑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 이제 그라가스 여기 위쪽에 있는 거 확인했고 이제부터는 정글 생각하면서 할게요. 제가 플래시가 없어서 이거 갱 오면은 무조건 죽을 거거든요. 뼈방패 빼주시고 이런 거 웬만하면 원거리 미니언 먹으러 막 근접 평타로 먹으러 안 가는 게 나아요. 이런 거 딜교 살짝 해주시고 오케이 포션 하나 먹으면서 라인 드셔주시고 저 친구가 지금 도란 반지 하나 있어가지고 딜교가 안 밀릴 거예요. 이번 라인 빠르게 밀어주시고 갈리오가 집을 갔으니까 일단 빨리빨리 밀어서 라인 손에 볼 만큼 태울 수 있게끔 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런 타이밍에 로밍각 한번 이렇게 쓱 봐도 괜찮거든요. 제가 애초에 이번 판은 끈질긴 사냥꾼에 들어서 좀 돌아다니는데 힘을 쓰려고. 이거 쿵쾅 거리셔도 되는데. 오케이 이런 플래시 뺐죠. 나이스. 이런 식으로 바텀이 호응이 되고 제가 먼저 라인을 밀수 있을 때 바텀 같은데 탑 같은데 로밍 한 번씩 가주시면은 초반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번 라인은 다 놓쳐도 어차피 제가 워낙 그 라인 이득을 많이 봐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경험치 차이는 없고 집 가니까 깔끔하게 티아맵이 나오죠. 아이고 근데 얘아 다행이다 살았다. 근데 친구들 왜 무리했어. 내가 빼라고 미리 말을 해줬는데 아쉽네. 이건 저희가 무조건 이득 구할 수 있는 거긴 했는데 좀 아쉽네요. 우리 팀이 보고 못 뺐다.
이거는 그라가스 아직 여기 있고 갈리오 혼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딜교 살짝만 하고 빠질게요. 이거는 Q가 안 닿았다. 딱 딜교 내가 이길 수 있는 건데 Q가 씹혔다. 아쉽네. 이거 지금 그라가스도 있고 상대팀 애들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빠져주시고. 뭐 사실 근데 갈리오가 지금 타이밍보다 6레벨부터 중요한 거라 돌아다니는 거를 이제 누가 누가 잘 돌아다니고 또 누가 잘 오고 이런 게 중요한 거라 사실은. 일단 선 6레벨 찍었네요. 알리스타 내려오는 거 확인했고 얘도 지금 점화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가 저를 킬각을 볼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서로가 킬각이라. 아이고 근데 탑이 지금 난리가 났네요. 여기서 지금 갈리오 Q 한 대 더 맞으면 제가 킬각이거든요. 이게 킬각이었네요. 다행이다. 잡긴 잡았다. 이런 식으로 갈리오가 요즘 또 딜이 굉장히 세가지고. 아 나이스. 아 다행이다. 이번에 탑에서 이득 봤다. 와 방금 거는 그냥 저 혼자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이거 무효화구체 터지면서 정말 딜 딱 한 틱 버티고 콤보 한 콤보 넣을 시간 돼가지고 다행히 데리고 갔네요. 세긴 세다 확실히. 갈리오가 지금 라인전부터 시작해서 뭐 원래 뭐 로밍도 세고 로밍도 좋고 안타 좋고 탱도 되고 해가지고 갈리오가 지금 좋은 거라 딜템만 올려도 뭐 아무튼 이 정도면은 사실 지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상황이. 아마 블루는 이블린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러면은 지금 이블린이 꽤 잘 풀렸거든요. 방금 거기 스킬도 먹고 하면서 이제 이블린이랑 같이 상대 정글을 봐줘야겠죠.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먼저 그라가스를 터칠 수 있기 때문에 터뜨린다면 이거 좀 위험한데 걔 풀은 없어. 와 나이스 이거 잘했다. 아이고 아쉽네. 이러면은 이득은 아니네요. 저희가 조금 손해를 봤다고 봐야겠죠. 상대 알리도 엄청 매섭게 돌아다니네. 얘는 왜 이러는 걸까? 뭐야? 아니 이거 상대 미드 정글 너무 합이 안 맞는데? 나이스. 이러면은 레드 있어서 그냥 라인에 서 있어도 됩니다. 이거 피 버텨줘요. 피 그 뭐지? 레드 때문에 피 차가지고 버텨질 거예요. 얘 점화도 없기 때문에. 오, 안 들려나? 갈리오가 다행히 궁이 조금 허무하게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톡 치고 뒤로 빠져주시고 레드로 피 좀 다시 채워주고 피 지금 이거 초당 10씩 차고 있죠. 이거 우리 진다? 다행이다. 살 수 있나? 아이고 아쉽다. 이게 뭐 아무튼 사실 갈리오 상대할 때는 갈리오가 돌아다니는 것만 조심하면 돼서. 이거 죽으면 안 된다. 근데 갈리오가 킬을 꽤 잘 먹었네. 잘 컸네. 나이스 탑. 아이고, 나이스는 아니네. 이게 근데 제가 아무리 잘 커도 갈리오 상대로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잘 큰 거? 그 정도 아니면은 주도권이 없어요. 이게, 맞딜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또, 갱호응. 갈리오가 갱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지금 킬각을 살짝 볼만하죠 이번 턴에. 갈리오 Q가 빠지면 이거는 살짝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점화 걸어주시고
옆에 이블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그리고 무효하고 채로 딜 한번 막아줬고요. 이거 안 죽어요. 템 가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번 판은 그냥 헤르메스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팀이 좀 딜러 위주 조합이라 제가 굳이 막 무리하게 기동신 신고 막 뛰어다니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최대한 버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여기서 갈리오 끄는 게 사실 엄청 좋기는 해요. 이블린이 킬도 먹었고 저도 제가 일단 안 죽은 게 제일 중요해서요. 그라가스 여기 있다고? 벌써 저기 갔는데? 우리 불로 안 먹겠다. 이거 베이가가 원콤이 안 날 거거든요. 그라가스가 지금 궁이 없어서. 이거 잡을만 하지. 이건 잡았죠. 나이스. 되나? 저 원콤 안 나지 않나? 오, 갈리오 올라오니까. 얘 플래시 있거든요? 얘 원콤 나나? 아, 원콤 난다. 갈리오가 이렇게 셉니다. 아, 이거 무효하고 채로 한턴 버틸 수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너무 빨려 들어갔다. 바로 뺄 생각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 그래, 이블린이 이거 최대한 빨리 챙겨주고. 갈리오가? 일단은 그 이니시 같은 게 너무 좋아서 상대팀에 이니시를 걸 수 있는 챔프가 있을 때 또는 카이사 같은 거 지켜주기도 좋고 알리스타 들어오면 거기다 궁 쓰면 되고. 사실 지금 갈리오 연습해놓으시면은 뭐 카운터 칠 수 있는 챔프도 많고 그냥 다방면에서 쓸 수 있는 챔프라 갈리오 연습 하나 해두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 클리어도 좋네요. 아 근데 솔직히 방금 그 정도 딜이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못한 거라 굉장히 세네요. 베드까지 나와서 그런가 봐요. 나이스. 와 이거 아트록스가 궁 잘 썼다. 갈리오가 지금 궁을 뺀 거거든요. 이거는 나쁘지 않아. 바텀이 잘 해줬거든요. 갈리오 날아가는 거 상대 바텀 다 따고 베인이 갈리오 때문에 죽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 정도면은 손해봤다고 보기에는 바텀이 너무 잘해가지고 여기서 골드 좀 먹어주고. 그렇지, 여기서 골드 열심히 이거 하나 더 깰 순 없네요. 점화 있으면 이거 그라가스 원콤이 나오거든요. 점화 쿨이 15초. 이거 킬감 한번 보겠습니다. 그라가스 어디가? 이거 하나 먹고 그라가스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여기 잡으러 갈게요. 그라가스가 플래시가 빠졌죠? 오케이. 이거 우리 팀이 지금 다 잘해주고 있다. 근데 지금 타이밍에 집 가서 그 뭐시기냐 드락사를 딱 뽑아 와야 되거든요. 이번 라인 딱 먹고 집 가겠습니다. 이거 네 나도 나지만 지금 우리 팀도 갈리오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갈리오한테 아마 만나면은 지금 다 한 방에 터질 거야. 아트록스 제외하고 다 원콤 날 거야. 오 뭐야. 라인전 끝났으니까 드락사를 올려줄게요. 드락사에다가 이거 렌즈까지 올려줄게요. 라인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관리 올라가니까 백핑 찍어주고. 아 근데 얘 이거 계속 할 것 같은데? 아 아니네 잘했다. 뭐야 왜 이렇게 쎄? 아트록스 아까 많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언제 잘 풀렸네요? 이거는 제가 아직 궁이 없어서 그냥
얼굴만 맞대고 있겠습니다. 그러다 쓰라. 어 뭐야, 베인 어디가 자꾸. 어 깜짝이야. 사실 이런 거 방금 제가 한 것도 사실 좋은 판단은 아니었죠. 상대 서포트 안 보이고 정글 안 보이는데 제가 대놓고 미드 타워를 밀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시야 잡아두고 이건 잡았네요. 안 되려나? 안 되네. 근데 페인 자꾸 어디가? 아 이거 갈려 볼만한데 얘가 원콤만 한다면. 나이스 이거 잡았다. 잡고 뺄 수 있으려나? 아 그라가스 여기 있구나. 아쉽다. 그리고 이쿠어로는 불크를 올릴게요. 불크를 올리는 이유는 어차피 제가 요음 올려도 카이사를 원콤 낼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팀에 이미 딜러들이 확실하게 있고 제가 누구를 꼭 어차피 불크만 올려도 카이사는 원콤을 낼 수가 있어요. 그냥 쿨감 돌리고 좀 생존력 높이면서 방어력 깎아주고 이게 지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구시신 배치는 아이언 안 나와요. 첫 배치만 아이언 나오는 겁니다. 첫 배치만. 제 배치는 상관없습니다. 아 이번 블루는 제가 먹을게요. 어디 가야 돼요? 갈리오는 근데 라인전도 힘든데 이제 초중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운영 부분에서도 갈려가 이점이 많아가지고 여기 시야 먹어주고 저희 베인 쪽 살짝 봐줄게요. 베인이 근데 혼자 라인을 먹고 있어서 AD 이거 베인이 올라가줘야 돼요. 이럴 때는 제가 아래쪽에서 같이 스플릿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베인이 저러고 있으면 제가 미드에서 할 게 없어서. 그니까 불클이 정말 무난하게 가기가 좋아요. 요모도 물론 좋지만은 불클만 가도 어쨌든 쿨감 챙기고 생존력 높이고 나올 때 다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건 일단 팀적으로 좋다는 거죠. 물론 딱 지금 타이밍에 딜로스가 조금 있어요. 딱 지금 타이밍 불클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근데 나오고부터는 뭐 요우무랑 큰 차이도 없고 요우무보다 좋은 점이 있으면 있지 뭐 나쁜 점은 크게 없어서 이거 하자. 갈리오 아직 죽어있긴 한데 갈리오 궁으로 붙는 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 잡고 그렇지. 아 이거 내가 질 것 같은데. 나이스. 우르곧 궁 안 맞았으면 제가 앞에서 막 들어갔어도 되는데 우르곧 궁을 맞은 상태라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아 갈리오 있고 지금 상대팀 다 죽어있고 갈리오. 오 뭐야 베인이 쏠케 있다는데? 어 이러면 2차 타워 압박해줄게요. 어 뭐야 알리 나왔고 블루 있나? 블루 먹고 빼면 되겠다. 내가 블루한테 치는데? 블루한테 쳤는데? 저 타워 안 맞았으면 블루 먹었을 것 같은데 알리 와서 못 먹었을라나?
이제 아트록스가 텔이 없기 때문에 아트가 탑으로 올라가고 제가 무조건 내려가는 게 맞겠죠? 이거 용 챙기고, 용 챙기고 올라가면 되겠다. 맞다. 아이고, 이블린 궁이 없는데? 이러면 또 애매해졌네. 이거 베인 위치가 좀 많이 위험해 보이거든요? 갈리오 잡아주고. 옆에 카이사 올라오니까, 이거 카이사가 딜러 구도 나오면은 저희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갈리오만 잡고 딱 빠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용은 줘야 될것 같고. 아쉽다, 아쉽다. 이거 베인이 터져가지고. 이거 아트가 내려간다고? 나이스, 이거 잡은 것 같은데. 아이고, 아쉽다. 이거는 내가 내려가는 게 맞을 텐데. 그냥 이거 내가 바텀 쭉쭉 밀어놓고, 우리 바론 시야 먹어놓고, 나는 위쪽으로 금방 합류하니까. 근데 지금 아트 아직 텔이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이제부터는 뭐 갈리오라 해도 지금 제가 잘 컸고 불클도 나왔고 또 저희 팀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스플릿 해주면 되거든요. 스플릿 하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잡고 딱 무리 안 하는 선에서 라인 클리어 해주면서 제가 무조건 먼저 붙어줄 준비하면 되거든요. 저희 팀 쪽으로. 문제는 이게 지금 제가 갈리오한테 원콤이 나느냐 안 나느냐인데 뭐 아마 헤르메스에다가 무효화정렬까지 있어서 원콤이 나진 않을 거예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그라가스 온 것 같더라. 갑자기 막 앞으로 뛰어오길래. 그래도 레드 있으니까 그냥 다시 라인에 서 있을게요. 어차피 불클 가서 궁쿨은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 끈질긴 사냥꾼을 갔다고 해도. 오. 아, 근데 진짜 갈리오 저거 딜은 너프를 먹기는 먹어야겠다. 지금 너무 세다. 아, 이거 피 관리가 안 되는데.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쪽 아든가 보다. 와, 나이스. 아, 나 근데 진짜 지금 피가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집 갔다 오고 싶다. 집 갔다 와도 되겠네요. 다음 템은 이제 여기서 요무냐 밤끝이냐 죽음의 무도냐가 갈리는데 이번 판은 조금 더 생존에 신경을 쓰기 위해 어차피 나올 때 다 나오고 잡을 거 다 잡고 할게 충분하기 때문에 죽음의 무도 올리겠습니다. 죽음의 무도는 그냥 풀감 챙기고 싶고 생존력 챙기고 싶을 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마무리. 뭐야, 이거, 안 죽나? 아, 아깝다. 저거, 쉴드 쿨이 딱 돌았나 보다. 아, 아쉽네. 이번 판은 죽음의 무도 갈 것 같습니다. 아, 나 아트가, 아트도 세고, 그냥, 다 세다. 요모요? 요모 가서 이득 볼 수 있는 점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요. 불쾌 가서 지금 이런 판에는 생존력 챙기는 게 우선이라 쿨감 줄이고 나올 때 어차피 충분히 다 나올 거고 상대 방어력 깎아주고. 네, 도미닉은 거의 안 갑니다 요즘. 아트 텔이 있으니까 블루 챙겨 먹고 탑으로
아니다. 그냥 이버 블루 먹을 필요도 없다. 지금 쿨감 40이라 그냥 이블린이나 베이가 블루 주고. 다행이다. 베이가가 먹는다고 하네요. 아이고 아쉽다. 근데 정말 갈리오 상대법이라고 해도 크게 별거 없기는 해요. 이길 수 있는 타이밍, 그러니까 아까 그런 여진 빠졌을 때 킬각 보는 거나 뭐 갈리오보다 암바에 더 먼저 움직이는 거나 뭐 그런 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 물론 그게 어려운 거고 저도 그게 어려워서 갈리오를 요즘 배다는 거거든요. 어, 강타 하나 빠졌길래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했는데 강타 두 개네 쟤네. 한번 빠져주고. 그렇지, 이거 끝났다. 베인이 프리디랄 각이 나와가지고 이건 끝났다. 방금처럼 진짜 그냥 저희 팀 딜러 어차피 엄청 세고 저는 그냥 어그로만 끌어주면 돼요. 방금처럼 카이사 물각은 안 나와도 갈리오 시선 끌 수 있고 상대 알리 시선 끌 수 있을 때 옆에서 그냥 들어가서 궁으로 어그로만 빼주고 피만 깎아주면 되기 때문에. 못 끝내지 않니? 이거 2차 밀고 집 가면 될 것 같아. 이게 죽음의 무드가 참 나오면은 좋은 템인데 뽑기가 어려워서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700원을 더 모아야 되네요. 부패 판다고 생각해도 500원. 네, 라이가 최후의 속삭임입니다. 복갱이 올려주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템트리가 요즘 제가 또 상대 저런 막 제가 마음껏 암살하기가 힘든 조합일 때 자주 가는 템트리거든요. 드락, 불클, 중무. 생존력 올려주는 템트리라고 해야겠죠. 암살할 거 암살하고. 그니까 뽑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뽑았을 때 파괴력이 진짜 좋아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나올 딜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라가스가 지금 방템이 딱히 없으니까 터지죠. 이제 집 가면 죽음의 무드도 나올 거고요. 사코어가 중요한데 사코어는 뭐 솔직히 거의 가행가긴 합니다. 뭐 상대 AP가 많아서 제가 주문 포식자를 간 게 아니니까 사코어는 그냥 가행 가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그냥 합류 안 하고 어차피 저희가 이기는 싸움 같아서 또는 반반 가는 싸움 같으니까 그냥 이거 바텀 쭉 밀어줄게요. 무조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네.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빼겠는데. 이번 판 CS를 못 먹긴 했다. 근데 나만 못 먹은 게 아니라 베인도 140개, 갈리오도 170개 이런 이번 판은 계속 싸워서 그런가. 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딜은 딜대로 나오고 탱은 탱대로 돼서 진짜 좋습니다. 뭐 이제 게임은 거의 막바지에 다른 것 같은데 다같이 그냥 바텀 뭉쳐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탑미드 라인 밀릴 거고. 카이사 살짝 볼까? 여기 와드 아니지? 와드네. 어 뭐야? 아이고 물렸는데? 이러면 그냥 합류 안 하고 이거 타워 밀게요.
사실 뭐 이건 안 죽으니까 이렇게 두들겨 맞다가 공으로 한번 비벼주고 그래가서 잡아주고. 아이고 미쳤다. 넘어주고. 아! 아이 맞다 이거 죽음의 후드라 피 다시 달지? 아쉽다. 이거 생각을 안 했네. 살았다 생각했네. 와 잠깐만. 오케이 갈리오 상대법은 저도 잘해야 되지만 사실 팀이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팀이 잘하는 게 최고다. 팔로우 감사. 근데 아트록스 진짜 미친 것 같다. 템 저만큼 나오니까 이거 누가 막아. 저게 뭐야. 와 아트 진짜 세다. 그냥 이거 이블린 나오면 다 같이 뭉쳐서 가서 끝내도 되고 바론 먹고 가서 끝내도 되고. 어떻게 할래? 그냥 바론 먹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거 깨라. 바이게 챙겨주고. 바론 제가 볼 땐 바로 치면 되거든요? 그냥 이거 얘네 오면은 바로 싸움으로 전환해도 되고. 얘네는 근데 무조건 싸움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 아이고. 괜히 너무 안에 있었지 않나? 이거 이벌린이 게임 끝내려고 왔거든요? 아, 자꾸 초시계를 못 써. 아, 이 게임 길어지려나 본데. 어? 어? 끝났다. 오케이. GG.